2부도 출발했습니다. 함께할 분은요, ENR 연구소 김창범 본부장, 강산 DSC 장유진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요, 저희와 계속 소통해 보시죠. 전화번호는 02-2077-6358번입니다. 2부 첫 번째 정보는 김창범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서울시 강동구 길동 아파트입니다. 5호선 길동역에서 도보 1분 거리 2018년 12월에 준공된 곳입니다. 16층 건물 내 12층 소개고요. 구조는 오픈형 방 1개 욕실입니다. 매매 금액 1억 6,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투자금은 약 900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7,600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8,3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워낙 또 이슈가 많이 되는 곳인데요. 소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소형, 정말 원룸,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좋은 곳, 바로 도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매물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길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를 입지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바로 5호선입니다. 5호선 길동역을 도보 1분. 실제로 걸었을 때는 약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에 속해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입니다. 일반 주거지에 위치해 있는 곳이 아니라 상업지,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업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상업시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한 유동인구, 그리고 배우 수요가 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마트, 그리고 문화시설, 이러한 것들까지 꽉 차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 정보입니다. 강남 4구로 묶이는 곳인데요. 초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입지를 보니까 뭐 주변에 학군도 우수하게 형성이 돼 있고 대형 마트도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호재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바로 매물지 인근, 바로 앞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바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고정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은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구역별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이 70년대에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로가 없는 그러한 구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난개발이 된 곳을 주거시설과 그 다음에 상업시설로 탈바꿈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역의 어떠한 이제 노후된 건축물들이 새로운 이제 신축의 건축물로 바뀜으로써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역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바로 매물지 앞에서 벌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입니다. 사실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배드타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자리,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직장인 수요층이 많았던 이유가 이 일대에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덕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강일지구 이러한 지역에 복합 업무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금사라기 공공 택지 지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철 5호선입니다. 바로 이번 물건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 지하철 5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지하철 5호선이 상일동역에서부터 상일동역이 이제 종착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하남 교산지구까지
쭉 확장이 됩니다. 현재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만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까지 같이 들어섭니다. 그 규모를 보게 되면 28만 평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4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첨단 산업지로 육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전화 그러니까 이제 그 길동역에서부터 둔촌동역까지 직전화를 함에 따라서 그 강남과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우수해지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길동역을 도보 1분 거리로 이용이 가능한데 5호선이 앞으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 하남까지 연장 개통된다고 합니다. 그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또 가장 주목할 점이 천호성 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지에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도 체크를 해볼게요. 본부장님, 어떻게 지어진 곳일까요? 네, 이미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다 지어진 후분양의 매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상업지에 위치해 있는 이러한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건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매물은 아파트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소형 아파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총 층수로는 16층입니다. 16층 중 12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구조는 오픈형 원룸의 구조입니다. 딱 들어갔을 때 탁 터있는 이러한 이제 구조이고 그리고 옵션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가전제품들 빌트인으로 알차게 들어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정말 집만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1인 가구에 알맞춤 되어 있는 원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의 신축 소형 아파트 정보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가격이 아파트니까 조금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공개해 주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이면서도 굉장히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매매가를 한번 보게 되면 1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 전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금액은 1억 6천만 원. 그리고 월세시 나는 월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천에 월세 7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전세시에는 900만 원, 그리고 월세시에는 임대차 보증금과 그 다음에 대출금을 활용해서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은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 이제 장유진 이사의 정보 만나볼 차례입니다. 역시 화면으로 공개할게요.